들었어 있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코로나 워, 코로나 전쟁 4년 하고도 239일째가 되는 토요일 주말입니다. 차 없는 날이죠. 얼마나 항상 미세먼지가 심한지 그냥 눈을 못 뜨겠어요. 뿌옇죠 이거 항상. 자, 9.28 서울 수복일을 기념해갖고 너무 피곤해. 그래서 오늘 신내이동 주민총회장을 선임하고 하고, 그리고 코리아하우스장 그러고 신내 10단지 복지관장 그리고 신내 10단지 관리소장. 아우 눈 아파. 눈이 아파서 어쨌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선이 우리 복지관장님은 복지자 지금 3급인데 참 마음 쓰는 게 이뻐요. 등치 맞죠. 키는 운동선수 국가대표같이 그냥 키는 커가갖고 그런데 마음 쓰는 게 그렇게 이쁜지. 지금도 또 피자를 사왔다고 불러내서 난 힘들어서 그냥 집에 있을란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려오라고. 그래서 좀 내려와서 피자 한통 먹고 가는데 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10월 1일 곡군의 날이 나는 휴일인 줄 알았는데 휴일이 아니네. 비목사님인데 휴일인 줄 알고 신영규 목사님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 여기 중랑구청에 오시기로 했는데 또 VIP들도 많이 휴일이 아니더라. 차 없는 날. 대중아 여기서 입구부터 이제 주거침입으로 하든가. 어저께까지 이제 배 수확하는 행사 다 끝났으니까. 아직도 안 끝났네. 적침을 무단적 줬네. 여기서 이제 배 수확하느라고 전동 톱으로 막 하니까 이게 초미세먼지가 처음부터 중금속가루 그냥 나무는 이렇게 담으로 톱질을 하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톱밥이 나오잖아요. 톱밥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근데 이 중금속가루는 아주 다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톱밥이 쌓이는 게 아니고 다 날라가 버렸다 이상. 그러니까 그게 우리 코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뿌옇잖아요. 진짜 너무 힘든데. 예, 오늘은 9월 28일 9.28 서울 수복 김영란민법을 오늘부터 시행하는 날인데, 자, 김영란민법은 서울 사람들한테는 따로 안 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